안녕하세요. 코가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바로 집에 왔는데요. 최근에 잠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이쪽 인중하고 턱 부분, 이마, 볼에 조금씩 다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더 줄이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트러블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더 올라오니까 호다닥 피부에 맞춰서 클렌징이랑 스킨케어를 바꿔줬습니다. 그럼 먼저 집에 왔으니까 세안부터 바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안을 하러 화장실에 왔는데 저희 집 화장실은 처음 보시죠? 이제 곧 이사를 가서 화장실을 이렇게 소소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헤어밴드를 하고 이제 세안을 할 건데 요즘 사용하는 폼클렌징은 슈비체의 세범 클리어 클렌징 이 제품입니다. 트러블 올라올 때 이중 세안을 하면 피부가 더 예민해져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거나 모공이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을 때 메이크업을 줄이고 한 가지 제품으로만 세안하는 걸 저는 선호를 하는 편인데 우선 얼굴에 물을 묻힌 다음에 이 제품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물 묻히고 올게요. 물이 흘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물을 묻혀준 다음에 이 클렌징 폼을 손에 적당량 짜줍니다. 근데 너무 많이 짤 필요 없어요. 얘가 천연 코코넛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되게 거품이 미세한 거품들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손바닥에 했을 땐 거품이 하나도 없는 약간 맨들맨들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굴에 올려서 롤링을 살짝 해주면 진짜 거품이 곰새 올라와요. 이렇게 롤링할 때 그냥 일반 여드름 폼클렌징이 좀 건조한 편인데 얘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롤링을 할 때. 그래서 피부에 더 자극을 안 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제품은 피지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이렇게 코 부분, 모공 부분에 조금 더 롤링을 해주면 트러블 날 때 모공 관리에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어서 사용하기 좋은 편입니다. 그냥 평소에 세안을 하실 때도 세안 한번 하시고 코 부분만 이렇게 문질러서 사용해 주셔도 좀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 약간 일석이조 느낌입니다. 제품 자체가 이렇게 가볍게 문질문질 해주신 다음에 물로 헹궈주시면 돼요. 물은 미온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헹구고 올게요. 이렇게 미온수로 헹궈주신 다음에 저처럼 모공이 좀 걱정이신 분들은 미온수보다 살짝 차갑게 해서 마지막 세안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아요. 완전 차갑게 하면 피부가 더 자극을 받으니까 너무 차가운 그런 막 얼음물 같은 찬물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트러블 라인들이 폼클렌징부터 크림까지 좀 건조한 타입이 많은데 이 제품은 세안하고 나서도 이렇게 당기거나 확 건조해주는 그런 게 없어서 요즘 트러블 났을 때 잘 쓰고 있는 클렌징 폼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내지 않고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두드리면서 피부에 물기를 살짝 흡수시켜주는데 너무 이걸 오랫동안 하면 피부가 이 물이 다 날아가면서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이렇게 얼른 두드려주고 바로 화장품 스킨케어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이제 화장품을 바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스킨케어를 해주도록 할게요. 얘는 17V 더마 피부광 패드 분홍이라는 제품이고 얘는 좀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고양이 발바닥 같이 생겼는데 얘는 눈가랑 제외한 얼굴 전체와 목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눈에 사용해도 막 따갑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딱 사용을 하면 약간 그 트러블 라인에서 나는 살짝 그런 비슷한 냄새랑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 향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닦아준 다음에 뒤집어서 한 번 더 매끄럽게 이렇게 피부결대로 한 번만 닦아줍니다. 그 다음은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그린 앰플. 이 제품은 pH 5.5 약산성 제품이라 피부에 큰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앰플이고 그린 프로폴리스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장벽에 강화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촉촉한 수분 앰플 느낌이고 유분기가 많이 느껴지진 않아서 이렇게 발랐을 때 수분광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순해서 그런지 향이 막 엄청 좋은 그런 화장품 향은 아닌데 또 약산성이랑 순한 제품들에서 많이 나는 그런 약간 더마스러운 향이 느껴지는 앰플입니다. 피부가 예민하고 트러블 올라올 땐 약산성 제품들을 같이 섞어서 써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저는 앰플 단계에서만 두 가지를 써줄 건데,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예민했을 때는 크림으로 확 덮어버리는 것보다 피부에 조금 더 제대로 된 영양 공급과 내 피부에 해결을 줄 수 있는 제품들로 먼저 사용한 다음에 크림으로 한번 이렇게 장벽을 쳐주는 느낌이 저는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코스알엑스 센텔라 블레미쉬 앰플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두통째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의 최대 단점이 뭐냐? 용량이 너무 작다. 용량이 너무 작아요. 이거 진짜 금방 써요. 이게 되게 엄청 걸쭉한 느낌의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한 요만큼 있었는데 진짜 눈에 띄게 줄어든 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발라도 무거운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 제품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발라주면 약간 수분 앰플 느낌이 훨씬 강해서 진짜 가볍게 막 바르기 좋아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아침에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퇴근하고 나이트 케어 할 때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용할 때는 좀 뭔가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는 안 어울리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밤에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림으로 장벽을 한번 채워주는 느낌을 내줄 건데, 이때는 오랜만에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쓰기 좋은 피지오겔 크림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이런 추운 날씨에 이 제품이 잘 맞아서 아침에 진짜 급할 때 이거 하나만 바르거나 아니면 저녁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장벽 채워주는 느낌. 그리고 마스크팩 하기 귀찮거나 술 많이 드신 날 이제 세수는 해야겠고 뭔가 화장품은 발라야겠을 때 얘를 진짜 손에 듬뿍 묻혀가지고 얼굴에 막 세수하듯이 묻혀준 다음에 주무시면 그래도 확실히 덜 건조하고 아침까지도 좀 유수분이 많이 담겨져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수분보다는 유분이 좀 많이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 바를 땐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유분기가 확실히 올라오는 그런 제품이라, 만약에 진짜 나는 너무 심한 지성이야 하시는 분들은 소량만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발랐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림 단계는 이거 하나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제가 평소에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스킨케어 때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제가 여드름이나 트러블로 진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할 때는 그 전용 화장품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슈비체 세범 클리어 스팟젤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건 제가 사용해보고 효과가 좀 바로 나타나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류의 제품들을 제가 고등학교 때 써보고 효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류의 스팟젤 제품을 써봤는데 진짜 왕건이들에 썼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들이나 되게 막 붉게 올라온데 바르고 자면 다음날 좀 확실히 가라앉은 느낌이 나서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쉽게 말하면 트러블 케어 농축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지 조절을 강하게 해주면서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드름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 하나가 티트리 오일이잖아요. 그거는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얘는 티트리 오일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거라 티트리 오일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아침 말고 저녁에만 사용을 하는데, 방금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살짝 문지른 다음에 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서 그 트러블보다 조금 더 넓게, 트러블이 요만큼이다 하면 한 요만큼 발라줘야 돼요. 여드름이 딱 이만큼만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 발라줘서 제대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왕건이들은 손가락으로 발라주고 좀 작은데 좁은 데는 이렇게 면봉에 살짝만 묻혀가지고, 제가 지금 눈 위에 놨어요. 여기에 살짝 놔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살짝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살짝 가볍게 이렇게만. 이렇게 큰 것들은 한 3일 지나면 진짜 확실히 잠잠해지고, 붉은 거는 하루 지나면 저는 잠잠해지더라고요. 트러블 전용 제품들은 보통 케바케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효과를 못 보다가 이 제품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을 강추합니다. 다음은 아이크림을 사용해 줄 건데, 최근에 아이크림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귀찮은 것도 있고 뭐 굳이 써야겠어 뭐 이 생각이 또 최근에 들었다가 이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다크서클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이크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크림은 구달의 동백 보습 장벽 아이크림을 사용해 줄 건데, 이 제품은 펌핑 타입이라 저는 한 번만 펌핑해서 이거를 눈 아래랑 팔자주름에 나눠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아이크림은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발라주셔야 되는 거 알죠? 눈 밑에 살이 진짜 얇고 약하기 때문에 가장 힘없는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이래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지른 다음에
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 저는 교정을 하고 나서 팔자 주름이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팔자에도 한 번씩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립 제품을 아주 듬뿍 바르고 잘 건데 이 제품은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베리 제품입니다. 이렇게 또 듬뿍듬뿍 발라줘야 돼요. 제가 입술이 잘 건조해지고 트는 편이라 진짜 무겁게 바르지 않으면 금방 건조해지는 입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불문하고 저는 립밤을 수시로 바르는데 자면서 중간에 깨서 이렇게 바르는 건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는 이렇게 꼭 듬뿍 발라주고 잡니다. 네, 이렇게 요즘 트러블 나고 잠 못 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할 것 같아서 요즘 잘하고 있는 클렌징과 스킨케어법을 보여드렸는데요. 트러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유명한 건 스트레스랑 식습관, 화장품인데 개인적으로 더 큰 문제는 트러블이 올라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더 올라오는 트러블인 것 같아요. 진짜 최대한 빨리 본인한테 맞는 클렌징과 스킨케어법을 찾아서 피부를 최적화시켜주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콕콕 눌러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으신 영상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꼭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가이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같이 건강한 하루 보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콕 코나잇. I'm trying to laugh it off again.